퀴즈쇼 가족 오락가락과 오늘의 MC 놀면 뭐하니의 진짜 주인공 집에서 놀고 있는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도 퀴즈를 풀어볼 세 팀을 한 팀 한 팀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메이카에서 온 흥많은 레게 형제 거의 뭐 콘서트장 같아요. 야마. 네. 어 잠시만요. 야 오늘 또 베르베르 방송 나온다고 이거 가면서 베르사치 아닙니까? 오라버라 서버라베 야고 도베가다 나 야베야서이 베르사치 업자라고요? 오예 오예. 잠시만요. 혹시 여기도 베르사치 업자입니까? 아 베르사 채채채 장문복이라고. 채채 고라다 털털털 뭐더라다 휘두르 맞더라 호더라 휘두르 호두르 있더라. 너 장문복 모르지? 예. 업자님 모릅니다. 자 다음 팀은 너무 사랑해서 3일 만에 초고속 결혼을 한 부부죠. 자 이진호 장도연 부부. 당신은 장도연 나는 이진호 우리는 서로를 사모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우리는 만날 겁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 이진호 씨가 장도연 씨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었는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장도연 씨가 이진호 씨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요? 연아 진짜야? 호야 잘 봐. 기대됩니다.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 미안해 호야. 미안해 호야. 연아. 나는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 다음 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90년대 최고의 아이돌이죠. 우리 양세돌 씨가 나와주기로 돼 있는데요. 네. 어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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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리도리 양세돌이 오빠가 오시고 계신데요. 오빠가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중에 한 명에게 오빠 얼굴이 박힌 이 우산에 사인을 해준다고 하는데 받고 싶은 사연 손 들어보실게요. 그럼 너가 하기로 하고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겠다고! It's good! 야마! 야마! 우리 오빠가 지방 공연 가면 홍보를 잘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꼭 저랑 똑같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아 그럼 입 다 찢어버릴 거야! 네. 완전 도라이가 걸렸어! 잠깐! 야마! 그럼, 음악 야마. 큐! 나랑 꼭 똑같이 해야 돼.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아니 이따가 하라고 이따가. 예. 네. 심지어 춤추는 앞에 사람 머리 때렸어. 앞에 사람을 왜 때리세요? 예. 사과하세요, 빨리 사과하세요. 예. 아 그러면 지금 도리도리 양세돌이 오빠가 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여러분 박수 항상 부탁드릴게요. 박수 항상. 오빠가 여러분들에게 이 우산을 선물해 줄 거예요. 이 우산이 뭐냐면요. 아니 왜 쓰러져? 혹시 이 우산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당신?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기서 봤어요. 대화를 시도해 우리가. 자, 이 우산을 당신에게 선사하노라. 야마. 좋겠다, 좋겠다. 네, 아유.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단어 퀴즈입니다. 설명을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네, 아, 땡땡 새끼죠? 바로 LMC 새끼! 뭔 소리야! 좀 욕을 하고 있어요. 자,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아, 와라 유재한 30kg 감량. 뭔 소리예요? 아닙니다. 자, 여기에 염정아, 윤세아가 나오잖아요. 스카이캐슬. 아닙니다. We all are. 아니라니까요. 아니, 아까부터 왜 자꾸 노래를 부르세요? 자, 하루에 다들 몇 끼 드십니까? 자, 한 끼, 두 끼. 한 끼, 두 끼, 세 끼, 네 끼, 뿌꾸빵, 뿌꾸빵. 뭐 가족 데리고 왔어? 자, 금요일 밤에 이걸 보기 위해서 많이 모이잖아요. 자, 양세돌이 땀 흘리며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양세돌이 세근세근 자는 거? 양세돌의 반신욕? 이 사람이 장난치나? 당신 반신욕 하는 걸 누가 보고 싶어해? 어?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그래, 너희들은 나한테 욕만 하고 싶구나. 좋아, 나도 이제 앞으로 너한테 욕할 거야. 이 바보들아! 안녕! 그래, 나도 솔직히 말할게. 내가 바보라고 한 뜻은 너희들을 바라만 봐도 계속 보고 싶다는 뜻이야. 그만해요 좀. 아, 이 사람들 왜 이랬지만 콘서트입니까? 아, 저분은 뭐 술 먹고 온 거예요? 왜 저래 저분? 정답은 삼시세끼였습니다. 삼시세끼! 늦었어요. 네. 지금부터 팀 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팀 한 팀 미션이 진행되고요. 먼저 우리 이진호, 장도현 씨부부터 네, 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할 미션은 아, 정말 쉬운 미션이죠. 사랑해. 네. 아, 예. 이구동성 미션인데요. 자, 두 분이 커플티를 처음 맞췄던 옷 브랜드는? 자, 하나, 둘, 셋! 슬레진저! 딩동댕! 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두 분이 제일 예뻐하는 곤충은? 자, 하나, 둘, 셋! 나비! 곱등이! 아, 곱등이! 아, 곱등이가 나왔네요. 아, 실패입니다. 아, 갑자기 곱등이가 나왔어요. 뭐야? 곱등이가 뭐가 귀여워? 그 등이 안 귀여워? 뭐가 귀여워? 곱등이가 징그럽지. 아, 예. 너 아예 나랑 아예 맞질 않네. 야, 이럴 거 왜 시작했어? 어머, 그럼 곱등이 암컷 맞나? 여보세요. 빨리 저 어떻게 이벤트를 해서라도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빨리 풀어줘요, 빨리. 연아.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안 귀여워! 뭐야? 뭐야? 나는 너를 좋아하고 가족 오락가락방! 오늘의 MC
현재까지 팬클럽 2,000명을 소유하고 있는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도 퀴즈를 풀어볼 세 팀을 한 팀 한 팀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흑마는 레게 형제!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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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Alright! 야마! 야마! 와, 공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잠시만요. 오, 방송 나온다고. 오, 이 티셔츠 뭡니까? 명품 이거 지방시 아닙니까? 알아서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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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 아, 지방시 구급 공무원이라고요?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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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알만이 아니에요? 알아서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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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나도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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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라도 이러면 또 어떤 데 휘두르 봐도 휘두르 봐도 휘두르 봐도 어, 당신 알마 니들이 개맛을 알아라고? 야마 야마 어우 예 니들이 개맛을 알아 어우 예 당신도 이렇게 하면 방송에서 편집돼요 What? 편집된다고요? What? 아이 자 또 뒤에 막 오예 이러고 하려고 그러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아 뭐야 이거 자, 다음 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마. 너무 사랑해서 3일 만에 초고속 결혼을 한 커플이죠. 야마. 이진호, 장도연 부부! 호야, 사랑해. 연아, 나도 사랑해. 아내의마 동상이몽 PD님, 제발 우리 좀 섭외 좀 해주세요. 당신은 장도연 나는 이진호 우리는 서로를 사모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우리는 만날 겁니다 아 지금 뭐 노래교실이에요? 뭘 다 따라 불러요 자 오늘 특별히 장도연 씨가 이진호 씨를 위해서 엄청난 이벤트 상당히 귀여운 이벤트를 준비했다고요 연희가? 아 호야 바닷속 구경해볼래? 너무 귀여워 사랑해 나도 사랑해 부끄러운데 이걸 자꾸 왜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내 맘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팀은 90년대 최고의 아이돌 양세돌 씨가 나오기로 됩니다 어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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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들 도리도리 양세돌이 오빠가 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감사하게도 오빠가 오빠 얼굴에 밖에 이 모자를 주려고 하는데 받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가시게 너 잘할 수 있겠어? 잘할 수 있겠어? 못하면 입 다 찢어버릴 거야! 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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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랑 똑같이 춤을 출 줄 알아야 되거든요? 똑같이 하면서 여기 올라오셔야 돼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아, 왜 이렇게 화가 왜 났어요? 왜 막상 하려니까 겁나냐! 할 수 있겠어! 완전 도라인 것 같아. 그럼 음악 주세요! 자, 뭐죠? 뱀만이더스 알라 그립다! 아! 외계인 춤인데요! 자, 이걸 또 과연 할 수 있을지! 자,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 자, 여러분들. 지금 도리도리 양세돌이 오빠가 막 걸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박수 함성 부탁드릴게요 박수 없네요 아, 지금 네. 오늘 오빠가 이걸 선물로 줄 텐데요 혹시 이 모자 갖고 싶은 사람 어?
당신? 야마 야마 뭐야? 아 당신가요? 이 모자 갖고 싶어요? 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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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만. 첫 번째 퀴즈는 단어 퀴즈입니다. 단어. 설명을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아 자 고향 하면 생각나죠. 자 고향 서로서로 말하려 고향 만두 뭔 소리예요 이 새끼. 아닙니다. 자, 맛있는 먹거리들이 아주 많잖아요. 아, 사바바바바바라사바바바라 쿠쿠. 쿠쿠가 나와 있어요. 뷔페 얘기를 왜요? 뷔페 얘기를. 자, 보름달. 자, 보름달. 네. 사람 힌트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유명한 날이잖아요. 자, 양세돌의 탄신일? 아닙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 대 이동을 하잖아요. 민족들이 양세돌의 출근길? 아니에요. 사람 진짜. 자, 다들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네. 양세돌이 웃기만을? 이 사람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뭘 웃기만 웃기고 자빠졌어 진짜. 그래 너희들도 내가 그냥 웃기고 자빠지고 이런 애로 보이는구나. 그래 내가 진짜 자빠져 줄게. 안녕. 그래 이제 안 자빠지고 항상 일어날게. 음악 끄세요. 뭐야 랑현양아 따라하는 거야? 예? 랑현양아는 두 명이에요 두 명. 아 이 사람. 야야야야야. 아 뭐야 이건 또. 그만 안 해? 뭐야 둘이 뭐 지금 뭐야 둘이 뭐 랑현이가 쌍둥이예? 우리 쌍둥사다. 자 아쉽게도 세 팀 모두 추석을 못 맞췄습니다. 자 하지만 팀 미션이 남아 있죠. 자 팀 미션을 통해서 미션을 성공하시면 큰 선물을 저희가 드립니다. 자 먼저 네. 이진호 장도연 부부부터 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만 화이팅. 연아 잘하자. 그래 호야 사랑해. 네, 자 두 분이 진행할 미션은 이구동성 미션입니다. 자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이 좋아하는 영화는 자, 하나 둘 셋 너에게 나를 보낸다. 딩동댕. 네, 약간 위험했는데요. 네, 자 두 분이 제일 귀여워하는 것은 자, 하나 둘 셋 토끼. 거머리. 아 거머리. 거머리가 나왔네요. 거머리. 호야 거머리가 뭐가 귀여워? 야 거머리가 핏발 때 안 귀여워? 안 귀여워 이 똥멍청이야. 뭐? 너 완전 최악이구나. 이진호 씨 방송 중에 저 여자를 아프게 하면 어떡합니까? 네? 네? 빨리 풀어줘요 빨리. 연아